넘나 부드럽고 사르륵 녹아요. 채아 반갑습니다. 제서 리뷰입니다. 추석이 끝나 자취방 주변에 왔고요. 지금 오랜만에 밖에 나왔는데 제가 밖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식당 리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자취방 주변에 식당에서 영상 제작 지원금이 들어간 협찬이 들어와서 영상을 찍으러 갈 건데요. 그러면 어떤 식당에 가냐면요, 바로 한우 곱창을 파는 집에 가려고 합니다. 저도 살면서 한우 곱창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리뷰하면서 또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리뷰하러 가보겠습니다. 식당 리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 쓰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겠네요. 식당 리뷰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홍성 한우 곱창입니다. 본점에 왔고요.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한다고 하네요. 이건 좋은 것 같다. 밤새 술 마실 듯. 홍성 한우 곱창 가격 정보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한가한 시간인 월요일 5시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가해서 손님들이 없지만 맛있게 먹고 후다닥 가볼게요. 네, 한우 곱창 하나랑 한우 대창 이렇게 하나하나씩 주문해가지고 2인분 주문했는데 또 추가할 만한 메뉴 있으면 또 추가해서 또 먹으면서 리뷰해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조금씩 조금씩 메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뭐 협찬받아서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협찬 나와서 나온 거 아니고 그냥 기본 상차림이라고 합니다. 이거 저 간 되게 좋아하고 청엽도 좋아하고 사시미, 육회 사시미? 육회도 되게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게 2인분인 거죠? 직원분께서 맛있게 한우 곱창과 대창 구워주셔가지고 일단은 뜨거울 것 같아서 이 친구들 사이드 친구들부터 먹어볼게요. 간이 진짜 탱글탱글해. 저 생간 처음 먹어봐요. 그 다음엔 육회도 먹어볼게요. 다들 육회 좋아하시나요?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진주 간이 진짜 탱글탱글해서 맛있고 육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기름 좀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육회 좀 밋밋해서 참기름으로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참엽도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두둑 오두둑 씹히는 식감이 되게 좋은데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좋으니까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이 사시미 먹어볼게요. 개인적으로 간이 너무 맛있으니까 다른 사이드는 쏘쏘?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사이드로 나온다는 게 좀 놀라울 정도로 맛있고 저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올 것 같아요. 이 네 개 중에선 저는 개인적으로 간이 제일 맛있어요. 종류도 아니고 간을 좋아하네요. 소 간이면 괜찮겠죠? 뭔가 생긴 게 명절에나 볼 수 있는 전인 것 같은데. 곱창은 굽는 중. 육전 되게 부드러우면서 사르륵 녹으니까 오, 이것도 맛있네요. 이제 곱창 먹을 차례예요. 사운드 조심. 이제 한우 곱창 먹어볼게요. 되게 고소하고 부드럽네. 이렇게 부추랑 곱창이랑 싸서 먹어볼게요. 이건 못 참지. 대창. 어디에 찍어 먹어볼까요? 쌈장. 넘나 부드럽고 사르륵 녹아요. 대창이 입에서 사르륵 녹는다. 와, 입에 넣자마자 없어지는 그런 기분 알아요? 전체적으로 여기 식당에서 주시는 메뉴들이 다 부드러워서 입에서 사르륵 녹는데 괜찮은 있겠지만 좀 느끼할 수도 있다. 피자도 많이 먹으면 느끼하니까. 이렇게 막창이랑 부추랑 싸서 먹어볼게요. 대창이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추랑 싸 먹으니까 느끼하지가 않아. 생각해보니까 부추랑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 진짜 입에서 사르는 거예요. 와. 감자. 사이다 주셔가지고 사이다도 먹어. 양파 절임과 이렇게. 이제부터 손님이 들어오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곱창이 좀 더 고소하고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곱창이 더 맛있어. 육전. 육전. 육전도 또 먹고 싶어요. 아, 맛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은 간이랑 곱창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유독 간이 맛있네요. 오, 신김치. 신김치 구워 먹으면 못 참지. 신김치랑 곱창 맛창을 싸서 먹어볼게요. 슬슬 손님들이 몰려오네요. 일단 컷하고 볶음밥 해서 먹을게요. 이제 밥이 필요해, 밥이. 이렇게 볶음밥이 완성되었고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 치즈가? 오, 치즈가 진짜 길어. 곱창 대창 볶음밥 맛있겠죠? 이 집은 어느 게 제일 맛있게요? 치즈 넣은 볶음밥 절대 못 참지. 치즈를 후루룩 후루룩. 너무 길어서 아직도 먹고 있네. 와, 너무 맛있어요. 누구나 아실 만한 고깃집 볶음밥. 대신 많이 뜨거워요. 1등은 볶음밥이 제일 맛있고, 2등은 간, 그리고 3등은 한우 곱창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취향입니다. 제가 또 온다면 볶음밥 먹으러 옵니다. 이렇게 치즈도 많이 넣어주고 볶음밥 먹으러 가볼만 하지 않을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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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얼마나 맛있으면 말을 하네. 뜨거운 거 잘 못 먹는데 뜨거워도 맛있어. 볶음밥 사이사이에 곱창 있는 게 진짜 진짜 맛있어. 저는 좀 배불러서 영상 여기까지 찍어볼게요. 네, 홍성 한우 곱창 영상 편집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남은 음식은 잘 집에 가지고 와서 맛있게 아침밥으로 먹었습니다. 한우 곱창 가격이 250g에 18,000원인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곱창을 많이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게 엄청 가성비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저렴한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혹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직원분들이 테이블당 이제 곱창을 다 구워주시다 보니까 조금 뭔가 테이블이 순환이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처럼 곱창을 못 굽는 사람들에게는 또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넷 판매랑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한다니까 이 영상을 보고 드시고 싶은 분들은 또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곱창은 맛있었으나 대창은 제가 좀 대창을 잘 못 먹어서 그런지 좀 느끼하더라고요. 네, 오늘 식당 리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러니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